현대기아 자동차의 월간 국내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%대로 떨어졌습니다. 한때 도로 위 자동차 5대 가운데 4대를 차지했던 현대기아차는 점유율 70%에 이어 60%마저 무너지면서 안방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5개사와 수입차의 판매를 합친 월 시장 수요는 14만 8천 대였습니다. 이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8만 7,200 대였습니다.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31.9%, 27% 점유율로 합산 58.9%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.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수입차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.